네, 오늘 아침 신문에서는 어제 수능에서 수험생이 진땀을 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경제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어 영역 40번 문항이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국제결제은행 BIS의 자기 자본 비율을 다룬 경제 관련 지문이었는데요. 이 자기 자본, 위험, 가중자산 등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 데다 지문 길이도 가장 길었습니다. 게다가 구체적인 상황별로 계산까지 해야 답을 풀 수 있어서 수험생들이 풀기에는 까다로운 문제로 꼽혔습니다. 또 베이지주의, 인식론을 다루는 문제도 출제됐는데 주어진 조건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여주에서 신길 구간의 약 41km 구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 버스 전용 차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연구원은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시행한 뒤 사망자는 늘고 수송 인원이 오히려 줄었다며 버스 전용 차로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버스들이 전용 차로에 진입하려고 여러 차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교통정체도 심해지는 것 같다는 민원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버스업계는 상습 정체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전용 차로를 더 늘려서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재민들은 아직도 텐트에 살고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이재민 200여 명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데요.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거주지에 사는 이재민도 50여 명이나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 판결은 언제 날지 알 수 없습니다. 피해 보상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재민들은 특별법 빨리 만들어달라고 국회까지 찾았지만 의원들이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가더라며 답답해했는데요. 대피소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는 이재민들은 겨울 한파가 큰 걱정이라면서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무선 이어폰 때문에 곳곳에서 주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선 이어폰은 빼면 손에 쥐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손님들이 이어폰을 낀 채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 목소리 크기를 가늠하지 못해 듣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말한다는데요. 또 포인트 적립할 거냐, 아이스 음료냐 묻는 직원들의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엉뚱한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카페에서는 주문할 때 이어폰을 빼달라는 안내문까지 붙였다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무선 이어폰을 낀 채로 손님을 응대하는 건데 황당하다, 예의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